정가름 선수 조금 위험한 곳인데요. 네, 공이 저렇게 튀었으면은 러프에 있을 거거든요. 페널티 구역에 티샷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구제를 받아서 이제 볼타 처리를 해서 세 번째 샷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이죠. 뭔가 글쎄요 어려웠었습니다. 네. 이 나무 사이로 저 뒤에 나무 탄도를 이제 손해 선수 낮게 이런 네,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도를 조절해서 네. 샷을 한 건데요. 그렇죠. 조금은 두껍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한 17m 남았거든요. 예. 빨리 선수의 장면에 네. 네, 탑핑성 볼이 나왔고 그런 결과가 남았습니다. 공경진 선수의 공 같죠? 왼쪽 언덕 쪽으로 갔는데 언덕을 막고 완전하게 내려오지 못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곳에 처해 있습니다. 와, 더구나 지금 그 옆쪽에 바로 나무가 있어서요. 그렇죠. 정상적인 스윙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너무 강하게 치면은 또 샤트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꺼내만 놔야 되겠죠. 그 물가 네. 튕기는 느낌과 함께 뒤쪽으로 흐르네요.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게요. 아,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자, 일단 먼저 이규민 선수의 상황인데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탈출이 가능할지요. 네, 그쪽 괜찮은가요? 일단 네. 좀 앞으로 일단,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규민. 네, 벙커 옆에 있죠. 벙커 옆쪽에 네. 있다고 하네요. 됐네요. 기지만 파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규민도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컷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 샤프트 잡아도 되죠? 샤프트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샤프트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언플레이업을 해봤자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재미나고. 무슨 유도문 막. 오류? 이거 말고 여기면은 너무 그거야. 뻥 나갈까 봐? 아니야 이게 아니라 묻힐까 봐 아예. 스윙이 전혀 안 나오죠. 네. 기록원님 정확히 기대 지금 라인에 계신 건가요? 네 기대 라인. 언플레이업을 선택을 해야 그러네요. 만약에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저번에 가까이 이렇게 공에서부터 받고 그럽니다. 카바 벗길까요? 네, 하겠죠. 다시 거고.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 네. 아, 오. 다시 치려고 하나요? 그러게요. 네. 이쪽으로 꺼내기만 했습니다. 그린이 블랙스톤 컨트리 클럽은 상당히 언듈레이션이 많고 어려워서 어디를 미스 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린 주변에서 10m에서 치는 것보다
50m나 아니면 90m, 100m에서 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풀샷으로 네. 어느 정도 스핀을 만드는 공략이 더 네. 유리할 수도 있다.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 아, 그리고 지금 나무 뒤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샷에서 그린을 노리다가 감기면서 결국 본인이 원했던 거리보다 더 멀리 나가면서 살아있는 건가? 아주 위험한 곳에 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데? 살아있는 건가? 죽었어? 죽은 거야? 뭐야? 바로 공 뒤쪽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샷을 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클럽 페이스와 공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나뭇가지를 치우려는데 예, 죽어있는 나뭇가지인지 이제 완전히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곳에서 플레이를 간혹 하는데요. 비싸면 네. 꼭 이상하게 저런 데 가거나 그러면 카메라가 되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그렇죠. 크게 느껴지고 네.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는 이제 흔치 않은 상황이라 아, 이런 상황을 좀 최대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이태희 선수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 같을까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네. 일단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앞으로. 일단 저기에서 최대한 타수를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플레이를 하다가는 스코어를 더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두 번째 날이고 앞으로도 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야드 정도 됐었는데 네. 바람이 약간 앞바람성이 있었어요. 근데 4번을 좀 세게 치면 될 것 같아서 4번을 쳤는데 이게 한 5m 정도? 핀 조금 짧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두 클럽 이상 차이가 나는 오르막이거든요. 네. 이걸 카트를 맞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안쪽으로 네. 저게 멈춰야 될 텐데요. 아,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네. 올라가요? 내려가네요. 뭐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가줄 만한 장애물이 없네요. 지금도 다시 또 네. 반대쪽으로 또 배수구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나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드롭할 위치가 그렇게 마땅치 않았나 보네요. 네, 샷을 준비하면 네, 드롭하면 러프로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샷하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임팩이 잘 들어가면은 저 상태에서는 이제 스핀도 잘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카트로 이제 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1번 홀이 티샷도 좀 까다롭지만 이제 세컨샷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김홍택도 갑니다. 그러니까 고개는 조금 모자랐네요. 네, 벙커예요. 네. 여기서 볼을 탄도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밑에 거의 진흙이라죠. 예. 앞에 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샷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탄도를 높여서 이제 쳐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앞쪽의 높이가 실제로는 더 높게 그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높이고요. 김홍택의 세 번째 샷입니다. 짧았네요. 한승수 선수는 러프 언덕 쪽에 공이 네. 떨어져 있습니다. 공이 왼쪽으로 감길 수 있는 위치라
타석 선수는 그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세 번째 샷을 해야 될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런 샷은 연습한다고 되는 샷이 아니고요. 그리고 허인회. 방향이 오른쪽. 지금 저 바위에 네. 맞고 크게 튀었는데 그 방향이 그린 쪽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지금 세 번째 샷이에요. 네. 샷이 가능한가요? 거기 그래도 바위 틈은 아니었고요. 와, 잘 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래도 바위 틈은 아니었고요. 와, 잘 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 위치라면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로봇 파트 한번 지어줄 수 있나요? 공이 나무 쪽에 가까이 붙어서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해 보이는 김문태 선수. 이러면은 네, 샤프트를 하나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네요. 그러게요. 네. 샤프트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공은 다행히 페어웨이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손목 부상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남은 거리 103m입니다. 김용태 선수의 파펫 라인 좋은데요? 따라오십니다! 이게 또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샤프트가 부러지는 걸 감안하고 플레이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자, 충분히 원원이 가능한 김용태 선수. 티샷 보시죠. 왼쪽인가요? 오, 볼 스피드는 82를 넘겼는데 문제는 정확도예요. 이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던 두 선수인데 지금 어디 있나 했어요. 두 선수가 거리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왼쪽에 한참 높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치에서 이런 샷을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선수 같은데요. 루키 김용태.